여러분, 초급 사진 수업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가지 거리 사진 팁입니다. 오늘은 초보 사진 작가가 거리 사진을 시작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배우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7가지 세련된 거리 사진 촬영 팁. 거리 사진에서 사진의 품질은 날씨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의 거리에서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길거리의 7가지 팁을 기억하고 마주치는 상황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도 멋진 거리 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가지 세련된 거리 사진 촬영 팁입니다. 오늘의 콘텐츠 소개. 첫 번째, 횡단 보도 및 도로 표지판 촬영하기. 두 번째, 도로 표지판 및 상업 표지판 촬영하기. 세 번째, 택시 또는 시내 버스 및 패닝샷. 네 번째, 시내 전체 촬영하기. 다섯 번째, 지나가는 자전거 촬영하기. 여섯 번째, 점포의 창에 비친 풍경 촬영하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빈티지 아이템 사진 촬영하기입니다. 1. 횡단 보도 및 도로 표지판. 횡단 보도의 매력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차로나 횡단 보도 표지판은 도시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됩니다. 검은 아스팔트에 밝게 칠해진 횡단 보도 장면도 좋은 아이템이다. 횡단 보도. 주변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곳을 찾아 두껍고 강렬한 자연스러운 정렬의 시선을 사로잡으세요. 다음으로 생생한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낮은 각도에서 촬영하면 역동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표지판 및 상업 표지판. 눈에 띄도록 설계된 도시 표지판은 촬영하기 쉽고 세련된 느낌을 전달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을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삼각대를 사용하여 ISO를 높이고 최소 셔터 속도를 1/60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출값 설정에 대한 설명은 이전 동영상 카메라 기본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3. 택시 또는 시내버스. 노란 모자와 달리는 시내버스 등 도시의 명물을 알 수 있는 아이템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념 촬영 중에 택시가 지나가거나 버스가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하면 사진의 다채로운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촬영지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촬영 꿀팁은 자전거나 택시를 촬영할 때는 셔터 속도를 1/30초로 낮추십시오. 패닝샷.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방법 중 하나는 패닝샷이라는 기술입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 초점을 맞추고 피사체만 눈에 띄고 나머지 배경은 초점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사진을 말합니다. 피사체가 날아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전차. 신의 전차는 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에 강합니다. 도로에 노출된 노선으로 운행되는 트램은 도시를 더욱 이국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스트리트카의 특별한 도시 사진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스트리트카 방향으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오, 지나가는 자전거 사진 촬영하기.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전형적인 아이템. 움직이는 자전거를 프레임에 넣으면 이미 사진이 성공적입니다. 배경과 어울리는 색상의 바이커 의상과 헬멧은 색조와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 배경을 만나면 자전거가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할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패닝샷 방식을 사용하면 속도와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점포 창문에 비친 풍경 촬영하기. 반사된 장면을 잘 활용하면 영화나 잡지의 한 장면과 같은 평범한 장면도 연출할 수 있는 최고의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그림의 텍스트를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게 유리의 스티커 문구는 쉽게 눈에 띄고 모든 곳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거나 그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점 창에 초점을 맞추면 상점 내부가 자동으로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빛이 많을 때 예쁜 사진을 찍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7. 빈티지 아이템 사진 촬영하기.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빈티지 아이템을 탐험하세요. 오래된 건물, 거리 벤치, 클래식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등 배경과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을 수 있으며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건물 유리와 지나가는 차량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인상적입니다. 누구나 항목 주변의 거리를 사용하여 멋진 거리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록을 즐겁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정확하고 정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사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사진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싶다면 커뮤니티 칼리지 사진 그룹 수업이나 대학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카메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고 안전하며 이 모든 팁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초보 사진 작가들의 미국거리 사진 촬영 팁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습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가능한 한 쉽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한다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사진의 좀 더 유익한 측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